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재벌 분들은 양상을 네. 보면 약간 괴물처럼 변한 거잖아요. 성격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나? 근데 저는 그거를 예를 들면 법률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나쁜 짓을 해도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제도적으로도 사실 재벌을 규제하는 게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심리학적 측면에서 또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 조금 파헤쳐 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오늘 좀 박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재벌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 뭐 직급에 따라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거의 하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권위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조직에서 기본적으로 있는 행위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사장이나 또는 전무나 상무 정도 되는데 밑에 있는 과장이나 대기한테 야 뭐 너 이거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해 이러면서 육두문자를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면 아주 특이한 성격 파탄자 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그거는 방송국에서 있으시는 분들이 그러면 위에 부장 임원 그 사람들이 밑에 있는 뭐 편기자한테 대놓고 쌍소리를 하거나 거의 막말을 하는 일이 자주 있는 일이다? 아니면 극히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아, 답은 자주 있는 일이에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국 조직 내에서 갑질과 같은 행패를 부리는 거는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자주 보이는 어떤 조직 문화의 하나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재벌가의 갑질이 이슈가 되는 뭐 이 한진 뭐 이쪽에 네. 이슈가 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 조직 내에 있는 부하 직원이나 이런 데서 뭐 큰 소리 치고 욕설하고 하는 거는 너무나 일상적인 생활이니까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그 행동이 조직 바깥의 사람들, 소위 말하는 협력업체 사람들, 협력업체와 비슷한 그런 사람들에도 그런 행동들이 나타났을 때 이거는 그 조직 문화의 일반적인 표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 개인의 성격 파탄적인 또는 감정 조절의 문제로 볼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문제 제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 사회에서는 재벌가의 갑질 행동이다 라고 할 때 이게 진짜 이 사건의 정체는 진짜 그 사람 개인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조직 안에서 나름대로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모성 취급하듯이 하는 그것이 그냥 조직 바깥까지 확산된 거로 볼 것이냐 라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조직 갑질 또는 재벌가의 갑질의 키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인식할 때는 그것이 재벌의 문제로 인식할 것이냐, 아니면 재벌가에서 한 개인이 어떤 성격의 파탄의 문제 또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볼 거냐,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권위주의적인 문화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이 상급자와 하급자의 어떤 위계 관계, 심지어는 군대에서 일어나는 것과 사회적인 조직에서 일어나는 게 별 차이가 없는 이런 상황이 드러나는 것을 볼 것이냐,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또는 권력을 가진 자와 또 그 권력에 복종하는 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비굴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되고 온갖 수모를 겪어야 되는 안타까운 거의 노예와 같은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를 우리는 이야기할 거냐, 지금 다루는 갑질, 재벌 갑질의 이슈는 어디에 초점을 두는 걸까요? 개개인마다 초점을 두려고 하는 부분은 다 다르겠죠. 그렇죠.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찌됐든 재벌 1, 2세대와 3세는 또 다르다. 그런데 1, 2세대하고 3세, 뭐 재벌 이제 4세까지도 가는 시점인데 3세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른 부분의 가장 큰 차이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재벌 1세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자수성가하신 분들이거든요. 2세, 3세가 되신 분들은 자수성가가 아니라 자기가 뭐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든 왕조를 내가 이 전수를 받은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거의 뭐 북한하고 비슷하게 왕국을 내가 물려받는 2세나 3세, 특히 3세 경우에는 본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냥 일반 사람의 심리 또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심리적인 거를 본인 스스로 가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아주 특수한 귀족으로 또는 왕족으로 태어나고 성장한다라는 그 심리 상태로서 성장하고 발달한다는 이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상당히 부러워하지만은 천형을 겪는 것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존재였고 자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특별하게 대우를 해줘요. 심지어는 지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자기가 물건을 사는 것조차도 특별한 경험이 되는 그런 경험으로 산다는 거 상상이 혹시 가세요? 저는 상상해본 적은 없죠. 없죠. 재벌 집안 왕족으로 또는 귀족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하기 힘든데 상당히 많은 재벌 3세가요 가지는 가장 첫 번째 특성은 사람들을 믿기가 힘들어요. 자기 주위에 몰려든 모든 인간들은 돈 때문에 자기한테 몰려든다. 이거는 마치 북한의 김정일이가 막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을 때 저 사람이 재벌 2세 확실히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쟤들이 지금 박수를 치고 있죠. 그거 믿을 수 없어요. 언제 쟤들이 안면몰수할지 몰라요 하는 그런 식의 투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정확하게 그게 본인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듣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재벌 2세만 되면 3세한테 교육시킬 때 누군가의 행동들을 이야기할 때 그 행동이 진심이 아니고 그리고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돌아서 다른 말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훨씬 많이 듣고요. 그리고 재벌 3세쯤 되면요 항상 사람을 만날 때 일단 의심을 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기본적인 자기 방어술로 교육을 받아요. 대놓고 교육을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왜 재벌 3세는 재벌 3세끼리 어울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치 연예인은 연예인끼리 어울리는 심리하고 똑같아요. 그들은 우리 삶을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라고 하면 저 평민. 그렇죠. 그래서 이 평민과 귀족, 왕족 이 구분이 그런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예인들이 일반인들, 대중들을 접할 때 기본적인 뭐 자기들의 나름대로 행동 방식을 언급하듯이 재벌 3세들은 그래서 같은 서클에서 걔가 어느 정도 수준이자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그 품평 나름대로의 스펙이 있다라는 거는 그쪽 동네에서 아시는 분들은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말이 새 나갈까 아닐까 이거 생각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떤 위치와 입장에서 만나는가. 그랬을 때 뭐 심지어는 재벌 2세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비슷한 표현을 써요. 많은 사람들이 내한테 오면 꼭 내가 다 모든 걸 할 것처럼 하고 요청을 하는데 참 그걸 뭘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 편히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걸 항상 입에 달고 있어요. 근데 재벌 3세쯤 되면 본인하고 비슷한 뭐 학교 경험이나 또는 지방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언제 뭘로 가지고 또 뜯길지 모른다라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피해의식을 가지고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만났던 저한테 기자분이 하는 말은 그 사람들의 특징이 되게 나 빼고는 교육을 받을 때서부터 나쁜 놈이라는 식으로 그렇죠. 교육을 받는다는 네. 거예요. 그게 약간 좀 근거가 있을 수 있는 얘기. 근거가 있을 수 있는 게 실제로 개개인적으로 아니 뭘로 가지고 무슨 경험을 했길래 그러세요? 라고 하면 다 속임수를 당하거나 뒤통수를 맞았던 경험을 수십 수백 가지를 이야기해요. 재벌 3세들이요? 네.
만나보셨어요? 아, 그럼요. 근데 그런 고민들을 황 교수님한테 털어놓으세요? 그거를 대놓고 털어놓으면 그분들이 저한테 상담료를 줘야 되니까 그건 아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워요, 그 돈을? 오, 얼마나 아까웠는데요. 진짜요?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재벌 3세 분들이 지갑을 열어서 돈을 잘 줄 것 같죠. 지 돈으로 밥 사는 것도 별로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 안 해요.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재벌 3세쯤 되니까 돈을 잘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자기가 돈 쓰는 거는 뜯긴다는 느낌을 항상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훨씬 돈을 특히 아껴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그래서 실제로 재벌 1세나 2세 분들보다 훨씬 돈을 안 써요. 그래서 욕을 더더 먹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죠. 있는 집 자식인 건 다 뻔히 아는데. 아는데. 왜냐하면 자기 주위에 있는 인간들은 다 자기를 뜯어먹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욱더 안 쓰죠.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쓰면 자기가 우스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스운 사람이요? 우스운 사람. 자기가 멍청하니까 돈 뜯겼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더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현민이 더 자기가 외부 사람들하고 프로젝트를 하거나 또는 그거 할 때 더 따지고, 너희들이 그냥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돈 뜯어먹으려고 그러지 라는 식의 생각으로 협력업체 사람들을 더 대하는 거예요. 이명희 씨가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난리 치는 거는 항상 공수하는 사람들이 돈 더 뜯어먹고 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사람 받은 만큼 돈 안 한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필리핀 그 가상부 썼는데 그 중개 수수료 아끼려고. 그거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상상이 잘 힘들잖아요, 그죠? 그 기껏 해봤자 몇백 불이고 몇천 불 수준인데 우리 그 몇천억 몇조 집안에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아끼게 산다는 게 상상이 안 되죠, 그죠? 네.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 반대로 그렇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뜯기는 게 자기가 바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그거를 일일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렇죠. 그럼 뭐 과일, 제철 과일 밀수하는 것도 사실은 그거를 할 수 있는데 저기 왜? 신세계나 뭐 현대백화점 가서 사면 내가 바보지. 그 제철 과일을 여기 백화점 가격의 반으로 내가 구할 수 있는데 그것도 무료 택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면 내가 백화점 가서 두 배, 세 배로 하면 내가 진짜 멍청한 놈이라는 거를 만천에 알리니까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근데 그게 불법이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게 하는 건 좋은데 대한민국에서 법원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권력이 없으면 불법이 되고 권력이 있으면 알아서 잘 처리가 되는 나라인데 그걸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공격을 받으니까 불법이라고 주장하지. 그리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한테 평소에 다 이 기름칠 해놓고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지들이 알아서 다 챙겨주는데 그 호의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라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불법을 자행해서 할 만큼만의 큰 돈 액수인가 맡길 수 있는 돈이 평민들이나 없는 애들이나 한방 하려고 하지 있는 사람들은 그게 크다 작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껏 해봤자 1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고민하지만 그분들은 천억, 조로 가지고 고민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천억, 조로 가지고 고민하는데 왜 그 밀수 10만원 그냥 주고 그냥 승마트에서 사다 먹지 왜 그 불법을 자행을 하면서 왜 그렇죠. 그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존심, 내가 저들에게 바보로 보이지 않겠다는 자존심을 지키는 문제예요. 그 자존심이 이제 천억의 문제면 괜찮은데 10만원의 문제니까 저는 되게 황당하다. 그렇죠. 그게 평면의 사고고 이 왕족이나 기적의 사고는 돈의 액수와 관계없이 그 땅콩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자존심이 걸렸고 10만원, 100만원 때문에 내 자존심을 거는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고 왕족의 태도죠. 이분들이 지금 특급 못할살이라는 소리도 못 듣나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 제가 있다 보니까 너무 그분들 심리를 너무 잘 대변하고 있네요. 아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원래 귀족이나 왕족이 하는 짓이 평민들이 보면 되게 웃기는 짓을 해요. 그게 귀족과 왕족의 특성이에요.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그냥 그때 예를 들면 10만 원 더 쓰고 나중에 합의금을 1억 주느니 그때 10만 원 더 쓰지. 이게 평민의 사고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많은 걸 배워가네요. 그렇네요. 네. 우리가 사실은 너무 민주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평민의 사고만 교육을 받았지 귀족과 왕족의 사고가 얼마나 다르다라는 거를 경험을 안 했는데 네. 저는 이번에 이런 사건들이 막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 아 이거를 정신 파탄자나 성격 문제의 인간들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모두 다 동일하고 비슷할 거라고 믿는 이 한국 사회에서 돈에 의해서 이미 계층이 만들어져 있고 이 특수계층 또 재벌계층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또 다른 로얄 패밀리의 심리가 형성됐다라는 거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아니 그러면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에서 재벌은 왕족인가요? 네. 표면적으로 누구도 왕족이라고 하지 않지만은 로얄 패밀리는 그렇게 만들어 이미 졌습니다. 사실은 한국인의 심리 코드를 제가 탐색을 하면서 한국에서 진정한 왕족이고 로얄 패밀리는 누군가 그걸 제가 한 10년 전에 탐색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락한 이시왕조의 후손들은 왕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재벌가가 로얄 패밀리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의 진정한 로얄 패밀리는 아 그분도 이시네요. 네 또 다른 이시 패밀리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에서 로얄 패밀리를 만든 흔치 않는 국가로서 존재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심리를 읽었죠. 옛날에 어떤 유명한 탤런트가 로얄 패밀리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국에 얼마 못 살고 그만두고 나왔을 때 본인도 돈도 웬만큼 있는데 내가 그 집에 팔려간 것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거는 도저히 나는 못 참겠다 해서 그만두고 나온 거고 많은 사람들은 막 너무 놀랬잖아요. 또 어떤 뭐 연예인은 뭐 재벌하고 결혼해가지고 완전히 활동 끊고 이제 거기서 완전히 아주 조신한 며느리로 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아 그 사람은 평민에서 귀족으로 변신했구나 부러워라 이런 생각을 하지 평민에서 귀족으로 변신했을 때 그 겪어야 하는 그 엄청난 생활 문화상의 차이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완전히 꼭두각시처럼 살아야 하는 그 삶이 얼마나 희한한 삶인가에 대해서는 상상도 안 하거든. 그게 실제로는 벌써 한국 사회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박사님이 보셨을 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은 재벌 3세들의 이런 안하무인식의 태도를 행하는 심리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나는 갑질도 아니고 이게 그렇죠. 일상이다. 그렇죠. 근데 재밌게도 한진다 같은 경우에는 이명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분의 결혼하기 전에 위치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의 관계 또 시부모와 이 어떻게 보면 며느리와의 관계 이런 고부간의 갈등 이런 거를 본인이 개인적으로 수용하고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우리 집도 뭐 별별 없는 집안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데 갑자기 이 한진가에 시집을 와가지고 재벌가 며느리로서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받아들였을 때 거기에서 사실은 어떤 재미난 부분이 있냐면 한진가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이 1세대는 거의 노동자 계급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엄청 많이 가지고 갑자기 귀족이 된 거야. 그런데 이 며느리는 뭐 귀족 계급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뭐 성골 진골 다음에 육두품에 잘 나가는 집안인데 갑자기 얘들이 갑자기 저 골품도 없는 애들이 갑자기 진골 성골 흉내를 내는 집안에 와서 내가 이제 이분을 모시면서 지내는 때에 가지는 심리적 갈등. 그렇지만 어쨌든 이 집의 며느리니까
내가 육두품이지만은 이 진골에 준하는 혼대 며느리는 갑자기 거기 그 집에서 하녀의 우두머리 수준이지. 맞아요. 대접을 받는 수준이 아니잖아. 며느리 역할이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겪어야 되는 온갖 심리적 스트레스와 수모, 그리고 남편은 뭐 자기 편이 되기보다는 남편은 바깥에서 뭐 세컨드, 서드 문제로 더 있게 되면 이거는 본인이 가지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충분히 풀고 해소해야 되는가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자. 그럴 때 감성적으로 예민하거나 또는 본인이 가진 감정적 문제를 스스로 잘 긍정적으로 해소하지 못할 때는 주위에서 자기보다 별볼 일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엄청난 공격성으로 표현이 되고 그것이 본인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본인의 나름대로의 이 디그니티 또는 인테그리티라고 이야기하는 그 평정심과 본인의 품격을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습관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 어쩌면 이명희 씨가 보이는 그런 발작적인 감정 폭발의 행동이 나타나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뭐 가족들에게 또는 자식들에게 어떤 본인이 좌절감을 느낄 때 또는 본인이 감정적으로 겪을 때 표현되는 행동 방식으로 자리 잡지 않았을까 라는 거를 우리는 쉽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가정교육의 문제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 왜 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모는 자식이나 그 모양이냐 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는 보고 배운 게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의 좌절감과 본인들의 불안과 억울함을 표현할 수 밖에 없었죠. 그만큼 맺힌 게 많다는 거예요. 맨날. 아 맨날이야. 아 그래서 참 그분이 평소에 저 같은 사람하고 자주 만나서 상담을 받고 그분 맺힌 걸 풀어줄 수만 있었다면 괜찮은데 그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분도 어찌됐든지 그 사람, 그 대상에 대해서 어찌됐든 얘는 너무 못난 애인데 내 옆에 있는 게 너무 이상하고 나보다 훨씬 못난 놈이 지금 뭐 일을 이따위로 해서 이런 거 나하고 해서 쌓여서 폭발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질문을 하실 때 어떤 질문을 했냐면 나보다 못난 놈이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거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자기하고 누구를 비교한다는 거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아니라 내 돈을 이 뺏어간 놈, 나를 등쳐먹은 놈, 이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냥 나쁜 놈. 그렇죠. 본인은 이제 본인이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자기 돈을 등쳐먹었다라는 그런 경험은 별로 없잖아요. 그냥 내가 돈 준 만큼 서비스를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분들은 큰 돈을 줬을까 아니라 작은, 아무리 작은 돈을 줘도 여전히 그 돈값을 이 인간들이 못하고 부풀려서 먹고 빼먹고 찔러먹고 잘라먹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은 그보다 엄청 몇백배 큰 액수로 가지고 더 큰 권력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서비스를 했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래서 이 재벌이 가지는 돈에 대한 권력과 공권력이라는 권력의 또 관계에서 그분들은 무한한 갑으로 있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특별히 감정이 폭발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일상적인 대화의 방식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분 특히 그런 행동을 이명희 씨의 경우를 일상적인 부분 그 집안의 특성이라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고요. 감정이 폭발하는 부분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한없이 너그럽고 자애로운 목소리로 저한테 시혜를 베풀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덩쳐먹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격앙된 목소리로 반응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그 심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명희 씨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대화법이었다는 거죠? 그게? 그렇죠. 이 선택적인 형태가 아니라 거의 습관화되어버린 대부분의 분들은 선택적으로 해요. 그걸 선택적으로 잘 하세요. 네.
한국사에서 재벌가의 각질 이렇게 할 때는 재벌가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 망나니 같이 또는 성격 바탕자 같이 그런 각질을 보이지는 않아요. 어떤 재벌가는 보통 상당히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겸손하고 또 매너가 좋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 내부에서 이 사람이 겸손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가 라고 했을 때 어떤 특정한 재벌가 사람들은 내부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렇게 겸손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이게 환증가를 봤을 때 갑질이 일어나는 장소가 예를 들면 비행기, 네. 그리고 운전석 뒷자리,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뭐 집안에서 가정부란 네. 말이에요. 이 공간과 이 갑질의 관계도 있나요, 혹시? 그런 건 없나요? 그냥 생활 공간 전반에서 다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일상 생활 공간에서 일어나는데 공식적인 공간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회의실은 그렇죠? 공식적인 공간이에요. 네? 회의실. 아 그분들에게서는 일상 생활 공간이에요. 회의실은 거기 소위 말해서 산업이나 공업이 입장에서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예, 평민이나 노비들한테는 모든 생활 공간이 이 작업 공간이고 공적인 공간이지만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나의 나발이, 나의 영역이라는 곳은 본인의 생활 공간이고 예를 들면 뭐 바깥에서 행사를 하거나 이 공식적으로 사람들 만나는데 그런 데서는 갑질이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그 영화에 있잖아요. 그 갑질 재벌 2세, 3세 뭐 갑질하는데 그 친구가 엘리베이터를 꽉 탔는데 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타니까 다 이 자리를 쫙 그거 먼저 타세요 이러는 거. 그건 공식적인 행동이에요. 공식적인 공간. 그럴 때는 아주 매너 좋은 3세의 행동이 나타나요. 아 그래요? 조연아와 조연민 씨를 제가 공식적인 공간에서 또는 다른 분들이 만나면 그분들이 얼마나 우아하고 또 품위 있는 행동을 보이겠어요. 그 말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예를 들면 언론, 미디어에 노출되는 상황이 그들에게는 공적인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그 외에는 다 일상생활 공간인 그렇죠. 거다. 그러면은 재벌 3세 분들을 제가 만나도 그분들 저한테 되게 나이스하게 해주시겠네요. 아 당근하시죠. 당근하죠. 아 저도 이 참 공식적이고 비공식이고 이 제가 교수 출신이라서 그 구분이 잘 안 돼요. 네. 아 그렇구나. 한번 진짜 만나뵙고 싶네. 근데 그러면 어찌됐든 심리학자로서 심리학 박사님으로서 이 조현민이나 조연아의 사건을 접하셨었고 조현민의 녹취나 이번에 공개된 이명희 씨의 그런 음성 파일을 들으셨을 들어보셨나요? 아 그럼요. 들어보셨을 때는 이분들이 이렇게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는 게 당위적으로는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당위적으로는 이상하지 않다. 그들이라면 그거는 일상에서 그 천한 것들 욕을 하든 화를 내든 뭔가를 하면서 그들이 그 천한 것들이 저지르는 잘못에 대해서 당연히 따끔한 훈계를 해야 되고 그런 지랄발광 같은 행동을 하는 거는 내가 얼마나 지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당연한 행동이라고 그분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고 당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저게 인간인가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본인들이 천한 것이라는 그 대접을 받는 거는 그래 저 인간들이 돈이 많았으니까 돈지랄하느라고 저러나 보다. 내가 참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돈을 벌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주 자본주의의 천박한 모습을 경험하는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녹취 조현민 같은 경우는 녹취 내용 중에 뭐 뒤에 가서 또 날 욕하겠지 뭐 그럼요. 이런 얘기를 본인 스스로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저는 그 얘기를 사실은 그 녹취를 들었을 때 아 되게 뒤에서 자기 욕하는 걸 되게 신경 쓰는가 보다 되게 인정 욕구가 되게 남들보다 훨씬 강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좀 얘가 수도대 욕할 거지?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 봤을 때 사실은 이게 오히려 되게 있는 집 자식들은 더 주변 사람들이 우쭈쭈 해주고 약간 좀 인정받으면서 자라서 인정 욕구에 대해서는 갈망을 없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오히려 그런 식으로 좀 권력이 있거나
재력도 넉넉한 집에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자기의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지나친 자기애 때문에 그런 인정 욕구가 좀 더,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지금 이 그 조윤민 씨나 그 집에 있는 분들의 특히 자녀들의 행동을 인정 욕구라든지 자기애라든지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거는 이 평민 수준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진짜 귀족이나 왕족이 가진 심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평민들의 시각을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해서 질문을 하신다는 거 아시죠? 제가 지금 평민 시각으로 지금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정신분석적인 설명을 처음에 만들어냈던 프로이드는 평민 수준보다는 게토에 사는 유태인의 심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귀족이나 왕족들이 가진 심리 자체를 아주 평민적인 시각에서 밖에 설명을 못하고 인정욕구, 자기의 부족, 그리고 욕구의 충족 이 정도 수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냥 얘네들은 그냥 평민들이 감히 그렇죠. 감히 니들이 뒤에서 또 나 욕을 하지만은 뭐 이 백성들은 돌아서서 나라님 욕도 하는데 뭐 어쩌겠니? 니들 욕을 하지만 난 신경도 안 써. 나는 그 마음으로 표현을 한 거지. 내가 너희 충분히 내가 어릴 때부터 인정을 이 받았는데 그게 또 지금 부족한 그거를 갈망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뒤에서 또 나를 욕할 거지.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한 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 욕구라는 것이 본인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인정 욕구로 나의 행동을 설명한다? 웃기네. 내한테는 인정 욕구라는 거를 적용하는 것조차 너무 진짜 어떻게 보면 그거는 나에 대한 무시야. 사실 저희가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게 한진가이기도 하고 일부 재벌 3세이기도 한데 확률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이제 사회적 지위의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갑질을 많이 할 확률이 높다고 그러니까 할 확률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왜냐면 그들이 갑이거든. 아니 공주 출신이면 공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네. 이 갑의 위치에 있으면 갑질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는 마치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갑질을 한다라는 착각을 하기 쉬운데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부자이지 않고서 자기가 영원히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해요. 그게 한국인의 심리에서 제가 참 재밌는 게 우리가 돈이 많고 부자가 되면 자기가 상당히 갑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재벌 회장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상당히 재밌게 느낀 게 한 교수는 제가 엄청나게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어느 분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허걱.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조를 가지신 분은 5조나 10조를 가지신 분에 비하면 본인이 얼마나 찌질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랬을 때 한국 사회에서 모든 갑의 위치에 가진 것을 뭐로 판단할 거냐라는 거는 참 우리가 돈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조용히 주무시는 듯이 계시는 그분을 제외하고는 참 내가 갑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아들조차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본인이 갑이라는 느낌을 가지겠어요? 그분은 이 공권력이 갑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시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한국 사회에서 뭐니뭐니 해도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는 갑질을 하는 것은 공권력이라는 것을 이 한진가의 사태로 더욱더 확실하게 대한민국 평민들이 또는 더욱더 귀족과 왕족들이 경험하는 사례가 이명희 씨를 구속 뭐 영장을 청구했다는 그걸 두고 이야 이거는 확실하게 대한민국이 새롭게 등장한 이 귀족 계급 옛날에 유럽에서는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하는 그 계급들에게 대한민국의 공권력의 승리 공권력이 최고의 궁극적인 갑질을 부릴 수 있는 권력이다라는 걸 다시금 강조하는 사례가 되겠구나. 그거 진짜 재밌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그것까지는 이제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단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분들 정말 겁나 억울해 하시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겁나 억울하겠어요. 예. 이거는 진짜 어뢰 반란이 아니라, 이 재벌 권력보다 더한 권력이 있다는 것을 이기에 확실히 느끼게 되니까. 그동안 진짜 20, 30년 동안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일거에 바뀌는 걸 경험하니까 다음에는 더욱더 공권력이 제대로 잘 발휘가 되도록 더 힘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속으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그 이런 실험, 심리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증명이 가능할지를 한번. 어떤 심리 실험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덜 가진 사람보다 사소한 교통 신호나 이런 것들도 위반할 확률이 더 높다는 추정을 가능할지 해서요. 그거는 심리를 고려하지 않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평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주관적인 부분인데요.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와 적게 가졌다라는 것이 이 객관적인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아시겠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한테서 부자는 얼마의 돈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물어보면 보통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평균으로 나와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재산이 100억 이상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얼마 정도가 돼야지 부자라고 본인이 만족하겠습니까? 하면 대개는 200억에서 500억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이 체계적으로 주관적인 부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돈을 자기가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저가 이거는 1000억을 가지신 부자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와 조 단위 이상이 되는 회장님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1000억을 가지신 분은 언제까지 돈을 버시면 만족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조가 넘어야죠 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가 넘으신 분은 적어도 한 100조는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본인이 다 쓰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벌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 질문을 저도 똑같이 했어요. 자기가 돈을 가진 돈을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고 비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비난? 가난하다는. 그런데 돈은 쓰기 위해서 벌거나 가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진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버는 게 재밌다는 말씀이신 거죠? 좋게 표현하면 재밌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냥 내가 이 정도 돈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유는 사람들마다 달라요. 근데 우리같이 이제 없는 사람들은 돈은 쓰는 수단이자 대상이고 있는 분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부자분들이 보이는 심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재벌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재벌 3세가 예를 들면 이런 1세하고는 좀 다른 경향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창업주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아나무의식의 행태를 더 많이 보이는 건데 근데 그 부분은 꼭 1세, 2세, 3세냐에 따라서 구분하기는 힘들어요. 2세, 3세로 가면서부터 아나무인, 그걸 이제 보통 나쁜 부자 또는 망나니 부자라고 제가 한국인의 심리 코드에서 표현을 하거든요. 비율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에요. 1세도 뭐 나쁜 부자나 대부분의 1세는 이제 배고픈 부자라고 그래요. 헝그리 부자. 들이 많고 자수성가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품격 있는 부자로 바뀌기를 이 열망을 하는데 2세, 3세 중에서 품격 있는 부자 또 보헤미안 부자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분도 있어요. 2세, 3세가 돼야지 사실은 품격 부자나 보헤미안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나쁜 부자나 망나니 부자로 행동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 비율이 3세로 많이 가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자라면서 왕족으로 귀족으로 교육을 받거나 귀족적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이제 가장 먼저
심리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본인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얻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아주 나쁜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모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녀가 원하는 것을 미리미리 다 해주고 풍족하게 해주면 자녀가 더 품격 있고 괜찮은 사람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 근데 그것이 최고의 고문이에요. 인간이 성장하는 데 있어. 그래요? 인간이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 부족한 것을 스스로 성취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인간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인간은 인간 같이 하는 생명체가 많아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이 인간의 발달 과업이에요. 네.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생명체는 인간 비슷하지만 인간이 아닌 불완전한 생명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생명체가 아주 멋진 인간으로 자라나는 것은 풍요로움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자라는데 재벌 3세가 되면요. 사실 거의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정상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기 힘든 그 환경에서 지내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왕자가 되어봐야지 괜찮은 왕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재벌 1세, 2세를 지나면서 그 재벌 2세들이 가장 잘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지점들도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늘 예를 들면 그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사실 맨날 바쁘고 하니까 아마 한국에 계속 있었어도 얼굴 볼 사람 별로 없었을 텐데 나중에 또 자라고 보니까 나중에는 꼭 늘 경험 왜냐면 얘를 또 채습을 시켜야 되니까 늘 경영과 예를 들면 사업 얘기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네. 이 부모가 자식하고 앉아가지고 사업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짓인지 아시죠? 그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드라마 속에서는 아침 식사 시간, 저녁 식사 시간에 사업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려지는데 아니요? 그거는 평민 작가들이 만들어낸 스토리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럼 교수인은 자녀하고 만나가지고 늘 지 전공 이야기를 자녀하고 할 것 같아요? 우리 집 애가 아주 희한한 소리를 하거나 학교 적응을 못한다는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심리 문제를 웬만하면 이야기 잘 안 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부모랑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질문! 그게 정확한 질문이죠. 네. 재벌가의 자녀는 부모랑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네, 무슨 얘기를 하나요? 예. 여쭤보셨어요? 그것까지 제가 밝히면 참 그렇긴 한데요. 대부분의 많은 자녀들이요. 아버지랑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야단칠 때만 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는 주눅든다. 그리고 아버지나 엄마 앞에서 결코 이제 거기 왜 그러냐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왜 그러는지는 알겠네요. 네. 그 아이가 세상을 조금 알게 되면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까지는 지 맘대로 고등학교까지도 개차반으로 부모한테 대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대학을 그치고 나면 아이가 부모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요. 그리고 부모 눈치를 봐요. 왜? 내가 잘못하면 저 회사 형한테 뺏길 수도 있고 동생한테로 날아갈 수도 있고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본인이 부모한테 받지 않겠다는 극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 앞에서는 그냥 고양이 앞에 쥐처럼 행동을 하는 그 상황이 되고 자기 생각을 결코 꼰대 앞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소통이 거의 단절되는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외롭겠네요. 이제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 본인이 누구하고도 자기 마음을 나누지 못하니까 뭐 술이나 여자나 이게 나를 가장 쉽게 자극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술집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한 대 날리기도 하고 그럴 때 또 괜찮은 아빠는 대신 와가지고 두들겨 패주면 얼마나 더 살맛 나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전직 기자분이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왜 형제들의 난이라던가 형제들의 이런 재벌가 그러니까 경영권 싸움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네. 근데 그게 뭐 예를 들면은 뭐 20대 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다가 애들이 그렇게 결혼을 하면 그렇게 싸운대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런 걸까요? 니 거 내 거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결혼을 하고 나면? 자기 가족이 있으니까 이제 어느 가족이 진짜 내 가족인가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이 잘 지내다가도요 이 수면에서 외부 인력이 충원이 되면 그분들이 이제 소유에 대한 부분을 옆에서 많이 자극을 하니까 니께 내께 아니고 내건 내꺼고 제 것도 내꺼가 돼야지 그 다음에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이 수성의 의지가 아주 강해지는 거죠. 무슨 진짜 무슨 사극 보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지금 우리는 사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판 사극. 알겠습니다. 아이 참 네 21세기를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놀라워가지고 취재하면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네요. 지금. 네. 네. 그 이거는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이 부분도 조금 포함이 됐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그들만의 인맥이 또 상성이 되고 그들만의 그렇죠. 리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근데 그들이 리더가 됐을 때 그러니까 재벌의 심리를 이렇게 잘 아시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을까요? 재벌 3세들이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한국인의 심리 코드 네. 그 책에 보면요 부자의 심리라고 있어요. 네. 그런데 나쁜 부자 또 망나니 부자 이런 부자는 없앨 수 있습니까? 할 때는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부를 축적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이 나쁜 부자나 망나니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큰데 대부분의 한국 재벌들의 부모는 헝그리한 마음으로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됐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 헝그리 부자들이 배고픈 부자라고 하는데 배고픈 부자의 심리는 이 많은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기만 하면 자식이 잘 살 거야 멋진 부자 잘 되는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종의 노블한 그렇죠. 그런데 노블한 게 뭔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를 않아요. 네 아비 애미가 한 대로 너가 따라해라. 그런데 말로 너가 멋진 부자가 되라가 아니라 아비 애미가 한 대로 따라하는데 이제 엄청난 부를 물려받았는데 그 부자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죠? 아비 애미는 어떤 행동을 했나요? 배고픈 부자 행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은데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I'm still hungry.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재벌 1세, 2세가 자식들에게 부를 물려주는 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그 부를 물려주면서 너는 이런 부자가 되어라 라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부자. 또 본인을 진짜 희상에서 뭐 노블레스 오블리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에 기부하는 부자. 그거는 부모가 보여줘야지 자식이 따라하지. 나는 배고프게 돈을 모았으니 너라도 뭐 사회 기회라. 그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 한마디 해서는? 말 한마디 해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아예 죽기 전에 그 돈을 사회 기부하고 가시면 일어나요. 자식 이름으로. 아, 자식 이름으로. 근데 우리는 자식 이름으로 그걸 유지할 재단을 만들고 이제 가시죠. 그렇죠. 그럼 재단에서 돈 빼.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는 돈을 물려준과 동시에 본인의 도둑질하는 비법까지도 물려주고 가시는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세, 3세가 부모의 안 좋은 점만 계속 유지를 하지 부모가 하려고 했던 좋은 측면은 유지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되니까 왜 유럽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지는 일단 조금 이해가 되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아무리 뭐 재벌들이 뭐 어쩌고 도덕성이 결여됐다고 떠들어대봤자 실제로 이 배고픈 부자가 이 돈 많은 자식들을 배고픈 부자의 행동만 보게 만들고 하고 심지어는 이 평민 작가들은 이 회장 아버지하고 아들이 밥 먹으면서 비즈니스를 이야기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거든요.
아주 특이한 경우에 일어나요. 특히 부모들이 자식들을 경쟁시킬 때. 정주영 회장처럼? 뭐 정주영 회장이나 다 부모 조건에서 형제 간에 난이 일어난 집안에서는 다 그런 식의 어설픈 교육법을 썼다가 집안이 거의 원수되죠. 무슨 얘기를? 점잖은 집안에서는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비즈니스 이야기, 돈 이야기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우아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문화와 예술과. 밥 먹을 때 외국 이 돈 많은 부자들은 그래서 예술과 철학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천박한 재벌들이 뭐 빌 게이츠나 누구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반도체를 어떻게 했고 우리가 무슨 비즈니스에 진출을 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하는 세팅에서 하지 밥 먹으면 써. 왜 그런 이야기?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 한진의 사태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뭘 느끼셨는지가 되게 궁금해서. 개인적으로요? 네. 저는 사실 한진의 사태를 보면서 참 우리 사회에서 재벌이 로얄 패밀리로 이 많은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또 자리매김했는데 그 로얄한 거는 진짜 로얄한 게 아니라 이 양주 로얄 하는 그 수준에서 막 퍼마시고 가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야, 똑같은 로얄이 우리나라에서는 술 브랜드 수준밖에 안 되고 다른 쪽에서는 사회적 의무와 인간의 품격을 나타내는 그런 차이가 있는 나라구나. 역시 돈을 최고로 치는 나라가 결국에는 먹고 마시고 죽자 이것밖에 없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걸 더욱더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뭐니뭐니 해도 뭐니보다 더 큰 권력은 이 나라는 군권력이구나. 이거를 다시금 느끼게 됐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